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작은 TV, ET스타TV 함께하는 서든데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1등 하시면은 햄버거 드리고요. 여기서 1등 하신 분은 햄버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등 하면은 2만원을 받고요. 호로로. 호로로.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1등 할 것 같다라고 지정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승리를 하시면은 저는 2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티형 거 멸치 닮았어요 이러시네요. 넌 진짜 다음에 만나면 뚝배기 터질 줄 알아. 자, 동맹 구함 고고. 자, 여러분들 막 동맹 가능하고 뭐 정치질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그런 뭐 비매너적인 채팅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인성질 하지 말랬어요. 하위 이거 안 돼. 그 인성질이야. 자, 봅니다. 동맹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맹하실 분을 구하면서 치열한 대결을 가보고 있습니다. 과연 잘할 것 같은 닉네임을 골랐다고요? 저는 전적을 안 보고 그냥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제 감으로 선택했는데, 예, 어떻게 할지. 한시 좀 봐달라고요? 한시가 여기인가요? 여기가 한시인가? 여기가 한시인가? 아, 여기가 한시예요. 오케이. 한시 로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방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방풀 가능합니다. 자, 알아서 보시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 동맹. 야, 이거 동맹 이거 농촌 아저씨님 12시입니다. 농촌 아저씨님이 과연 12시로 이것도 버텨낼 수 있을지. 이거 파란색이랑 갈색 조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봐야 돼요. 예, 이거 과연 누가 1등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때리고 있고요. 여기는 포지 더블렉서스인가요? 아, 끝까지 그냥 살아남겠다. 이 끝까지 살아남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서든데스기 때문에 일단 저그들은 불리해요. 그래서 6시랑 7시에 있는 저그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맞고요. 나머지 분들은 버티면서 운영을 좀 들어가야겠죠. 통수 치면 갈색 망하는 거 아님? 근데 농촌 아저씨님이기 때문에 용신이, 이거 용신이거든요? 용신이가 농촌 아저씨님을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뭐죠? 자, 좋아요! 자, 지금 여기 비었기 때문에 자, 5시로 들어가는 초록색! 자, 좋습니다! 자, 들어가나요? 캐논이 아직 없습니다. 캐논 파일론이라도! 자, 포지를 깨립니다. 아, 남자네요. 포지를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아, 장남자 초록색. 자, 주황색은 위기지만 캐논이 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까지 합류? 와우! 자, 투컬러예요. 이거 만약 막으면 대박이다. 진짜 이거 만약 막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주황색 나가면 안 돼요. 주황색이랑 보라색이랑 동맹인가요? 아, 그런가 보네. 아, 이 둘이 동맹이구나. 난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동맹인 줄 알았는데 주황색이랑 보라색이랑 동맹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렉 안 돼요. 자, 방송 알트 탭 안 됩니다. 여러분, 알트 탭 자꾸 누르지 마요. 자, 방송을 보는 건 되지만 핸드폰으로 보세요. 자, 파일런 깨는데 손해가 더 심했죠? 지금 초록색님의 그 움직임이 약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잡혔어요. 이러면 보라색과 주황색이 초록색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자, 비용신님 이거 또 살아나고 있고요. 넥서스를 워프합니다. 자, 여기는 뮤탈리스크. 오, 뮤탈리스크 굉장히 좋은데요. 뮤탈리스크 좋습니다. 어허, 이거 참, 어허, 참 몰라요. 게임 모릅니다. 자, 일단 보라색이 빨간색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캐논과 넥서스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논이 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는 있거든요. 자, 뚫을 수 있을지.
질럿이 대줘야 될 텐데. 아 주황색. 아 질. 야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다른 단어가 아니고 질럿을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질럿 얘기합니다. 질럿. 자 근데 질럿이 아 호흡이 안 맞아요. 자, 빨간색한테 갑니다. 빨간색 대비해야죠. 빨간색 살아야 됩니다. 빨간색. 오 빨강 버텼어요. 아 빨강이랑 초록이랑 동맹. 거기에 하얀색은 동맹이 아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얘네 둘이 동맹 아니었어? 이 초록님이랑 하양님 동맹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빨간색님은 앞마당 멀티가 생겨버렸네요. 한시 본진에 캐논이 있냐고요? 안 알려줄 건데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거? 안 알려줍니다. 다른 쪽 보여줘야지. 자 여러분들 뮤탈리스크 나옵니다. 뮤탈리스크 데뷔하세요. 자 여러분들 뮤탈리스크 나옵니다. 자 이 아래쪽 저그분들 뮤탈리스크 데뷔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좀 데뷔 좀 해주세요. 자 보라색이 동맹을 끊었다라고 주황색이 보고했습니다 아닌데 렉인듯 안보임. 뭐지 이러면 동맹을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보라색님의 아주 치열한 그런 또 채팅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저글링 많이 옵니다. 저글링 많아요. 해철이 점사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차라리 그거 안되나요? 차라리 자 저글링을 잡고 해철이를 점사하는 거 어떨까요? 해철이를 점사 어떤가요? 자 해철이를 점사 어떤가요? 아 이걸 해철이를 점사를 안하나요? 해철이를 점사 안하나요? 아 드론을 잡습니다. 네, 드론을 뭐 잡아도 되죠? 해처리를 잡아야죠. 레어가 아니라 체력이 훨씬 다른데. 어 둘 다 다른 거 때려요. 호흡이 안 맞죠. 아 호흡이 안 맞죠. 자 살아났습니다. 빨리 저그 쪽으로 가야 돼요. 저그 쪽으로. 보라님 저그 쪽은 어 있는 게 없어 여기. 하얀색. 어 그 와중에 비용신님 넥서스 다 씁니다 여기. 자 안마나 괜히 했다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아래쪽이 테란인데 저거 여기 히드라 있는데 하얀색 7시 자 자 그때 야 주황색 보라한테 가요. 주황색 보라 비었어요. 주황님 보라한테 지금 보라한테 그래요. 보라한테 가는 거야 지금. 뮤타스크 빠졌어. 주황님 보라한테 가야죠. 아 주황님 방송 안 보고 계십니까? 아 그리고 비용신님 아웃이에요. 아니 비용신 뭐해. 아 비용신 아웃. 넥서스 깨졌죠. 아 주황색 공격을 갔어요. 저 뭐합니까 지금. 아 주황색 진짜 아깝습니다. 아 주황색님 공격을 갔어요. 저 거기에 아 이거 체력 해철이 체력도 없는데 지금. 자 이러면 믿을 건 빨강이다. 빨강님 그 초록색이랑 동맹 아니지 동맹이지 않습니까? 빨리 유닛을 모아가지고 보라색 지금 비었어요. 보라색 뮤탈리스크가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격을 가면 돼요 지금. 보라색한테 자 보라색한테 안 가면 그냥 가죠. 그냥 갑니다. 자 다같이 보라색으로. 자 갑니다 다같이 모이고 있어요. 다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같이 집결 중 보라고. 그렇죠 보라고 고 자 보라고 아 이렇게 방풀 혼자 대놓고 하면 이렇게 먼저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보라색 과연 해처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자 레어 체력이 없어요. 레어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레어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레어 체력 백 레어 19. 아 깨졌습니다. 보라 아웃. 호로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많아요. 두 명밖에 아웃 안 됐습니다. 자 여기 아웃됐다라는 거 노란색 확인. 뭐지? 헤헤 뚜 쭈발.
자, 이제 하얀색님과 초록색님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정비를. 저그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고, 이 빨간색과 동맹을 하는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동맹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빨간색 지금 앞마당 유일하게 먹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좋아요. 그럼 다같이 힘을 합쳐서 빨간색을 때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같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빨간색의 넥서스를 점사를 하는 요런 전략도 가능은 하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나갈지. 자, 오 좋아요. 롤커 버러우. 자, 노란색 압박 들어갑니다. 아, 탱크 닿아요. 아, 탱크 닿네요. 농촌 아저씨님. 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농촌 아저씨님은 찍진 않았어요. 네, 미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선택은 하진 않았습니다. 선택을 안 했어요. 갈색님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주황색이랑 동맹을 끊었네요. 갑자기? 갑자기? 자, 앞마당 멀티를 그러면 유일하게 먹고 있는 건 노란색이 되겠네요.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의 승패는. 자,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옵저버가 나온 다음에는 화력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다른 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셔틀 나왔습니다. 하지만 터렛도 있죠. 주황링을 봐야겠네요.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손해봤죠. 하얀색님은 뮤탈리스크에 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요. 초록색님은 히드라리스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농촌 아저씨님과 빨간색이 맞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도권 자체가 테란 쪽이 좋기 때문에, 자, 위기죠. 이거 앞마당 넥서스가 안 닿을까요? 여러분들 다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자, 프로토스의 멀티가 생성되고 있네요. 셋이 보라색 저그가 있는 곳이 넥서스가 워프되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호로로. 자, 주황색 옵저버 나오면 돼요. 주황색은 옵저버만 나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초록님 여긴 어떤가요? 여긴 어때요? 자, 하양님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이거 하양님 거기 갈 데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 갈 데가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시는 건데 본인은 본진에 벌쳐 떨어졌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벌쳐 막아야 됩니다. 이거 줘요. 줘. 그냥 줘. 줘. 그냥 주고 같은 팀한테 부탁하고. 자, 빨간색 멀티 생겼는데, 하양님 이걸 다 가나요? 방송 듣고 있었는데 이거 다 가면 답도 없거든요. 자, 왔습니다. 뮤탈리스크 탱크 시즈버드에서 해처리를 안돼. 하얀색 가면 안돼. 가지마요 하얀님. 자, 하얀색 아웃. 버립니다. 과감히 버려야죠. 그죠? 과감히 버리고. 자, 이거는 초록색과 주황색의 대결이 진행될 거고요. 빨간색을 누가 저지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초록 위험해요. 초록 위험해요. 초록 위험해요. 초록님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초록님 위험해요. 자, 초록님 위험해요. 와, 이걸 주황이. 자, 급습한 드라곤이 해처리를 점사하고 있습니다. 해처리. 해처리 체력 300. 해처리 체력 300. 300. 200. 200. 150. 193. 버텼어요. 레어 빨리 변태해야죠. 레어로 변태해야 됩니다. 자, 95. 레어 체력 95 버텨냈습니다. 일단 버텨냈고요. 빨간색이 멀티가 생겼습니다. 이 멀티를 지금 누군가 견제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버티나요? 버티나요?
버티나요? 심시티 심시티 대박! 와 심시티 대박! 와 이게 뭐야! 와 막았어요 초록색! 버텨냅니다! 좋아요. 와 이걸 버티나요? 자, 빨간색 카드 갑니까? 빨간색 카드 갑니까? 자 노란색 빨강 한테 갑니까? 자, 빨간색을 누가 공격하느냐의 문제죠. 자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빨간색 스캔 뿌렸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드랍십. 여기 비었어요. 빨간색도 비었기 때문에 위기예요. 빨강님. 아 초록이랑 빨강이랑 동맹인데 자 셋이 조심 떴습니다. 셋이 조심. 아 넥서스 이건 못 지키겠네요. 이렇게 되면 주황색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찍. 아 남은 건 4명. 누가 우승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자 노란색 주황이랑 같이 이거는 막아냅니다. 아하 주황색의 이득 받습니다. 자원이 다 떨어졌다라는 게 흠이죠. 자 12시 조지죠. 자 12시가 왠지 노릴 것 같은 거는 노란색이거든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고 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력이 빠졌던 레어를 다시 올려냈습니다. 자 주황색님은 넥서스에 워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워프해야 되거든요. 넥서스를 짓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그 초록님도 앞마당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노란색은 약간 좀 갈색을 의식해서 우주방어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 갈색님 같은 경우에는 드랍십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여기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앞마당보다 저기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주황님.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얄밉게 살아남았네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갈색과 노란색. 근데 한방 화력은 있기 때문에 주황색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제일 약한 게 아무리 그래도 또 저그 유저인 초록님이 제일 약해 보입니다. 이걸 또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또 저글링이 졌어요. 아까 초록색님이 안 죽었던 게 경기가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초록님이 죽지 않았던 그 현실이 되게 재밌는 경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드랍십에 대한 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시는 완벽한 드랍십 한 방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멀티를 아예 못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초록님 같은 경우에 누구를 공격하긴 힘들어. 그래서 본인이 버티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자 스캔을 뿌렸는데 일단 터렛이 둘러져 있어서 공격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노랑 같은 경우에는 자 자꾸 정치하고 있죠. 자 이거는 본인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정치인데 되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좋은 판단이에요. 전 걸면 해드림. 자 과연 해주실지. 카일님 연두고고. 왜 이렇게 웃기냐. 연두고고. 자 앞마당이 없다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급할 게 없죠? 노랑 입장에서는 초록이 멀티가 아니 갈색이 멀티가 없구나라는 걸 봤어요. 급할 게 없어요. 자 제일 좀 만만한 연두를 좀 끝내야 본인이 이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주황색이 맞거든요. 연두를 좀 끝내고 싶을 겁니다. 연두가 없어져야 멀티를 좀 편하게 먹어요. 여기 위협을 받는 게 연두 때문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근데 화력 좀 세요. 이거 가서 그냥 성큼바 뚫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주황색도 돈이 없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것뿐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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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빠. 자, 갈색과 노랑의 대결, 그리고 주황색과 초록의 대결이 됐습니다. 자, 빨리 빨리 끝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빨리 누군가를 끝내야 좋아집니다. 아, 이거 좀 갈팡질팡하네요. 괜히 갔다가 초록색이 드랍오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드랍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자, 스캔. 자, 뿌렸는데요. 어, 들어옵니다. 들어가나요? 들어올 수 있나요? 아, 드랍시 갈팡질팡. 자, 6시로 갑니까? 그럼 6시? 아니, 삥 돌아서 들어갑니까? 삥 돌아서. 자, 갈색 스캔. 아, 뿌렸어요. 이쪽으로 오는구나. 자, 아래쪽도 있어요. 아래쪽도 터렛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되겠고. 어, 그리고 드랍시까. 자, 탱크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갈색님, 동철 아저씨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회심의 드랍심이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이러면, 아, 농촌 아저씨님, 이거 지진데요. 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면 어, 초록색의 동맹 요청. 오키. 자, 먼저 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갈색은 엘린 것 같고, 지금 죽은 것 같고요. 자, 초록색과 주황색의 힘, 그리고 노란색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란색님이 살짝 불리할 수 있는 구도인데요. 안검? 근데 둘이 약간 좀 불화야. 이거 내가 볼 때 주황님이 지금 빨리 끝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노랑이랑 싸움만 할 텐데 앞마당만 있어도 노랑님도 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록을 끝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깨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초록의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에 이걸 배신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초록 병력을 잡아버리는 거지. 그게 나을걸? 그게 나을 수 있어. 차라리 나는 그걸 추천합니다. 이거를 차라리 초록이 나오면 초록을 잡아먹고 초록을 끝나면 되잖아요. 자, 뭔가 또 애매해요. 갈색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없죠 뭐. 자, 드랍이에요. 자, 이 드랍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정면과 드랍을 동시에 들어간기 때문에 이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자, 앞마당. 자,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지. 그치, 앞마당으로 갈 거면 다 같이 앞마당 가야 돼요. 앞마당 갈 거면 다 같이 앞마당 가야 돼요. 어? 초록 배신합니까? 어? 앞마당 가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걸 배신각을? 이걸?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자, 주황색 안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아, 들어가나요? 아, 들어가나요? 아, 들어옵니다. 자, 봐야 돼요. 어, 일단 저거는 다 죽었어요. 자, 그럼 프로토스. 자, 저 봐야 됩니다. 자, 넥서스 들었어요. 일부러 넥서스, 아이, 커맨드 들었습니다. 아, 못 들어요. 그 같이 왔어야 되는데 주황님이 살짝 눈치보다 늦게 왔어요. 예, 일부러 의도된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호로로. 어? 자, 오, 넥서스가 갑자기 여기 생겼네요. 해처리가 수상하죠? 호로로죠? 배신 안 해요? 모아서 같이 뚫죠, 그거. 자, 이쪽으로 갑니까? 자,
노랑님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거 드랍치 빨리 해서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꿀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노랑님. 너무 무리한 멀티 아닌가요? 자, 이 꿀을 막고 멀티를 해야겠죠? 자, 모릅니다. 이거 정말 모르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서로를 못 믿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서로 앞마당을 지을 때도 됐는데 서로 못 믿고 있어요. 아주 아주 못 믿습니다. 자, 노랑님은 이 꿀을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랑님 이상해집니다 경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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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로? 아, 이거 테라니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입구를 막아야죠. 오? 뭐야 이건 뭐야. 오? 아, 이거 넥서스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어요. 네. 못 뚫래요. 이게 탱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강하네. 네. 공삼업이라 강하네. 자, 초록님도 넥서스 지을만 한대요. 해처리. 자, 여기 넥서스 워프 중. 자, 노란색은 위쪽 다 가져갔고요. 이거 S10을 그냥 대놓고 붙여도 되겠는데요. 자, 서로를 진짜 못 믿고 있나 봅니다. 서로를 진짜 못 믿어요. 아, 이거 왜 취소해요? 아, 그냥 짓지. 자, 앞마당 그냥 먹자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멀티 취소하고 병력 뽑았네요, 주황님께. 지금 400원 다시 모아야 되는데 눈물 나네요. 자, 어느새 누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누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랑님도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자리 잡는 거 네, 나쁘진 않은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과연 주황생님이 도와줄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주황님이 도와줄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걸 도와주실지. 자, 빈집. 자, 그렇죠. 도와주는 것보다 공격 가는 게 낫죠. 어차피 초록은 1대1로 이길 수 있으니까 결국엔. 오? 너무 잘 싸웠는데요? 아, 근데 화력이 없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이템플러가 많다 보니까 화력은 약하거든요. 커맨드를 깰 정도까진 안 됩니다. 결국 초록생님 아쉽게 해처리 또 못 가져갔고요. 커맨드 깰 정도 안 돼요. 이게 공삼업이라 너무 세요. 아, 돈이 없죠. 자, 디팔러라도 있나요 이거? 근데 이게 디팔러가 있어도 커맨드가 들 수 있어가지고. 아, 스캔 굿. 굿 나왔죠. 굿. 예, 굿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뭔가 굿의 의미가 좀 다른데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주황색 초록색님이 진작에 앞마당 멀티만 먹었어도 할만했다 솔직히. 진작에 서로를 믿고 앞마당 멀티를 했으면 할만했다. 서로를 못 믿어서 지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레이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이스. 아, 근데 그거를 허락 안 하네요. 아. 자, 빨리 앞마당 드세요 다들. 주황님 초록님 제발 앞마당 좀 먹어주세요. 자, 커맨센터. 아, 농촌 아저씨님, 이거 레이스로 변수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노랑은 죽이고 가겠다 이거였는데 이거. 아이고 엘리, 안타깝습니다. 농촌 아저씨님 아웃. 아게, 근데 주황님 빨리 앞마당 먹어야 되는데. 여기라도 둘 다 멀티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진짜 앞마다 있었으면 이겼다.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농촌아자씨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한시가 취약해요 피키. 그죠. 한시밖에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 오, 진출해요. 자, 밀어넣고 있습니다. 어, 주황색을 가두면 되거든요. 그죠? 저그는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저그도 계속 공격 갈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넥서스를 깰 수 있는, 커맨드 센터를 깰 수 있는 히드라 드랍이냐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가죠? 드랍 가는데요. 히드라 드랍인 거를, 히드라 드랍인가요? 아, 이거 막아야 되네요. 아, 저글링 히드라였는데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고. 예. 자, 퉁퉁포로 싸우고 있는 노랑님.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호로로. 자, 오, 다크수업 좋아요. 자, 주황님 버팁니까? 아, 주황님 이게 버텨도 버티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 초록 주황 연합 진짜 눈물이 나네요. 아, 정말 초록 주황 연합 눈물이 납니다. 호로르. 아, 다크. 오, 좋아요. 다크 스캔 없어. 오, 있어. 스캔 있어. 아, 넥서스 해처리 안 보이나요? 해처리가 시야가 안 되나? 아, 되네요. 다크소. 이러면 해처리 점사? 아, 근데 탱크 너무 세네요. 스플래시로 다 잡는다고? 어어? 시즈몬들 푼다고? 갑자기 저글링한테 역전을 당한다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자, 그래도 집중력이 지금 모아놨던 자원이 좀 있었던 터라 초록색이 좀 발휘하고 있는데요. 빨리! 빨리 컨슘해가지고 이거 오로로. 자, 넥서스 해처리. 아, 이게 진작에 지었다면 이걸 방어타워까지 건설할 수 있는 그게 됐을텐데 이게 서로를 못 믿어서. 아, 펑. 초록색 아웃. 남은 건 주황색인데 지금 프로브 움직이는 거 봐버렸어요. 돈이 없고 병력이 없습니다, 주황님. 이겼다! We are the champion. 나의 승리. 미션은 나의 것. 보셨죠? 제가 픽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를. 이티 우승! 예! Yeah! 난 믿었어. 철진님을 믿었어. 아하하, 아하하, 이거리티가. 와, 제가 픽한 사람은 철진님이었습니다. 예! 아, 철진이 고생하셨습니다. 호르르. 다시 하자고요? 아하, 호르르. 뭘 노잼이야. 내가 맞춰서 이겼구만. 내가 해냈구만. 자, 이렇게 돼서 농촌 아저씨님의 미션